안녕하세요, 자린이 여러분. 자저씨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대로 약간 돈이 없을 때, 치킨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럴 때 집에서 좀 저렴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치킨. 근데 옛날 통닭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준비물. 닭한 마리. 1kg짜리고 4,990원 줬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후추, 소금, 그리고 맥주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싸더라고요. 필라이트 맥주. 얘도 맥주는 맞죠? 얘 800원인가 해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오늘 첫 경험, 필라이트 첫 경험 한번 해볼게요. 이 닭은 미리 손질을 한번 해줬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꼬랑지 잘랐고 모가지도 잘랐어요. 꼬랑지랑 모가지에 기름이 제일 많아요. 껍질도 있고. 그 부분만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뭐 취향 따라 손질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숟가락 넣어서 빡빡빡빡 긁어냅니다. 에어프라이어 넣어서 구워야 되잖아요. 칼집을 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칼잘못 쓰시죠? 저도 칼잘못 쓰고. 그러니까 가위로 그냥 가슴살을 쫙, 가슴살을 쫙. 닭가슴살이 제일 두꺼우니까 가슴살을 제일 많이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맛소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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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한번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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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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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도 많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꼼꼼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나의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대로 사실 키친타월을 올리고 물기가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밑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먹읍시다. 에어프라이어에 닭을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시고요. 에어프라이어 크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다른데, 가능하면은 익히면서 자주 확인해주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기본으로 일단 180도에 10분 돌립니다. 10분? 180도에 10분? 에어프라이어에 일단 10분간 돌린 통닭입니다. 닭이에요. 보시면은 아직 허여멀건하죠? 얘를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넣고 또 10분간 돌려줍니다. 뒤집어서 한번더 10분 돌려줬어요. 아, 이게 화면에는 좀 허여멀건하게 잡히는데 갈색빛이 띄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180도에 10분 한번 더 돌려줍니다. 여러분, 치킨 싸게 먹으려면은 좀 오래 걸려도 대신 기름기 쫙 빠져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물론 맥주를 먹을 거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열어봅시다. 아, 와우 와우 와우.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차. 오, 생각보다 먹을 만한데?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는 잘 익었다는 의미입니다. 불당과요 찍어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운 걸잘 참아야 부자 된다고 했는데. 페라 먹어보고. 아, 필라이트. 그러니까 맥주 맛이 다르네요. 필라이트가 좀 가볍네. 테라는 좀 찐득하고. 나는 그냥 돈 아끼려면 필라이트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옛날 통닭 스타일의 통닭을 만들어 봤고요. 단돈 5,000원에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저처럼 돈이 없으실 때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꼬인다. 제가 해먹는 레시피들은 맛있는 것만 해요. 맛있는 거. 아, 그쵸. 마늘이나 양파 같이 넣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데 쓸게요. 물론 저한테 쓸 거지만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아, 마법의 치킨가루 빨리 메모해요. 메모.